없고 용기가 나지 않고 다 실패한 것 같고 자살 시도력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가족력도 있고 자살에 대한 위험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통증 때문에 괴로워요. 지금도 이게 땀나는 게 식은땀이거든요. 지금 되게 심해요. 통증이 이제 계속 오면 그때 죽고 싶죠, 진짜. 살기가 싫어요, 그냥. 제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그냥 만 원씩 받아서 가요, 가끔. PC방 가게. 그냥 PC방 가면 또그 순간만큼은 좀 통증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뭐 자살도 생각하고 PC방도 가고 뭐도 하고 이 모든 활동이 지금 통증을 없애는 데에 꽂혀 있어요, 지금. 집중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인생은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있든 없든 매일매일 조금씩 내 인생을 27, 28, 29 밟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명섭 씨가 잘해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다시 명섭 씨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낮까지도 잠에 빠져 있는 명섭 씨.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간다. 오늘은 명섭 씨의 발걸음이 당당해 보이죠? 명섭 씨는 병원에 다녀온 이후 삶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계획은 수영입니다. 하루 종일 PC방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던 명섭 씨를 위해 제작진이 권유한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장애인 전문 수영 강사가 명섭 씨를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장애로 인해 자칫 약해지기 쉬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높이는 수영.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얻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1급, 2급 이런 분들입니다. 다리 활동에서는 그 못하시는 분들. 명섭 씨에게도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물속에서는 몸이 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가장 큰 효과.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할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진출했다는 그런 효과도 아주 크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앞서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한 명섭 씨. 이 절단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절단장애 가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같이 수업을 하게 된 김명섭 씨라고 합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네, 되게 수영 잘 하시네요. 저도 열심히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배워보는 수영.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저 물놀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명섭 씨. 하지만 물에 떠 있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로 무게가 실려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땡길 때는 팔짱 땡기고, 여기서 지금 안쪽으로 균형은 가능한 거고. 그렇지. 그건 당연한데, 그 기울더라도, 기울기에 맞게 힘 빼고, 물에 흐름에 맞게. 이쪽으로 가져가, 또.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나만 도태된 것 같아 두려웠던 세상.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 중심에 선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죠. 네, 뭐 자주 와야죠. 시간 가는 것보다는 수영이 나은 것 같아요. 수영하러 오는 게 훨씬 더 생각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빛으로 물든 산. 등산은 우울한 마음을 없애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죠. 수진 씨도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산에 오를 친구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치료사 진진현 씨입니다. 아, 좋다. 정말 좋다.
그래.